자, 이번 시간에는 섹션 15번 파이프 브라켓 작성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이 연습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. 자,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, 여기 학습 목표에서 스윕 명령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 형상을 작성할 때 먼저 베이스 피처를 작성을 하고, 그다음에 블록 모양의 서브 피처와 구멍 피처를 작성하고, 옆면의 구멍과 위쪽에 있는 구멍을 작성한 다음에, 자, 이 블록과 여기 있는 것을 대칭 피처를 이용해서 자,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예제를 시작하도록 하죠.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여기서부터 고민인데, 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고 가만히 놔뒀던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판부터 작성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문제가 나중에 대칭 패턴을 할때 여기다가 평면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원점을 뭐 위아래로는 어디로 가는지 상관없지만은 이 형상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이 선상의 원점이 위치하도록 우리가 로직을 짜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 뭐부터 그리느냐? 우리가 이번에 스윕 명령을 이용해서 이 파이프 모양을 그리게 될 텐데, 자, 스윕 명령이란 하나의 프로파일이 하나의 경로를 따라서 꼬불꼬불, 자, 뱀이 이제 꼬불꼬불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를 가리키고 있는 여기에 보면 중심선 있죠? 여기를 먼저 첫 번째 프로파일로 작성을 하고, 그 다음에 나머지를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스탠다드.ipt를 작성을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정면, 요게 정면도죠? 정면도에 해당하는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도록 하죠. 자, 그 다음에 원점을 어디로 잡냐? 뭐 중앙에 잡아도 되는데, 이게 뭐 위아래로는 대칭되는 뭐 그런 형상이 없으니까, 저 같은 경우는 원점을 요 밑에다 이렇게 내려놓도록 할게요. 그래서, 자, 직사각형 명령을 쭉 클릭해가지고, 일치구속 조건으로 여기하고 자, 요 밑변의 중간점을 잡아두도록 합니다. 자, 그리고 보면은 이 중간 저 중심선의 자, 간격 치수는 어디냐? 보면 241이죠. 그래서 치수는 자, 여기를 241. 그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나죠? 여기 130이라고 치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여기는 130이라고 치수를 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R을 줘야 되는데, R63.5라고 돼 있죠. 제가 스케치에서 못 깎기나 못 따기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. 그런데 그것은, 자, 그 부품의 그 마무리, 끝 마무리 피처일 경우에만 그렇고, 이렇게 부품의 중요한 형상을 결정하는 못 따기나 못 깎기는 이럴 때는 해도 됩니다. 자, 그래서 못 깎기 명령을 클릭해서 진행해 봅시다. 자, 반지름이 63.5죠. 이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안 돼요. 2D 못깎이는 이제 반지름을 결정한 다음에 엔터를 쳐버리면 그냥 그 명령 자체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63.5라고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. 자, 2D 못깎이라는 방법은 그 스케치 명령에서 한번 소개한 바 있지만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클릭해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꼭지점 여기다 갖다 대면은 두 개의 선이 동시에 이렇게 선택되면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죠? 그냥 클릭해도 됩니다. 이렇게. 됐죠? 자, 그러면은, 자, 여기 스윕을 하는 여기 기준선이 작성이 되었는데, 자, 그러면 이 밑에 선이 문제가 돼요. 요거를 이제 그대로 냅두면은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서 밑에까지 쭉 이어지거든요? 그럼 이 선을 어떻게 할까요? 지울까요? 지우면 큰일 나겠죠. 지우면은 이렇게 됩니다. 구속 조건이 다 터져버려요.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, 자, 제가 그 스케치 프로파일, 스케치 요소 중에서 스케치 프로파일 영역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었죠, 전에? 기억나십니까? 자,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구성선입니다. 그렇죠? 그 말은 이 선을 선택해서 구성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얘를 점선으로 바꿔버리면 이 녀석은 가상선이 돼가지고 자, 프로파일 영역이나 경로에 간섭하지가 않습니다.
가상선이죠, 일종의. 됐죠?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, 이제 그 경로 프로파일은 됐고, 이제 경로는 됐고, 이제 프로파일을 작성해야 됩니다. 자, 여기다 어떻게 작성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.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진행하도록 하죠.